이라니 무슨 조건이신지. 혼인신고 바로 하지 마. 네? 지석이 형이 1년도 못 살고 이혼했어. 그때도 천천히 하라 했더니 기어이 내 말 안 듣고 바로 했다가 괜히 호적만 더럽혔어. 그래서 니들은 그런 실수 반복 안 했으면 좋겠다. 저희 절대 이혼 안 합니다.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다. 세상에 이혼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니? 참, 그러니까 당연히 애도 급할 거 없어. 뭐 우리 집은 막 손주 보고 싶어서 안달난 집도 아니고 1년 살아보고 그런 다음 천천히 가져도 늦지 않아. 피임해. 이게 내 조건이야. 왜? 싫어? 너 나한테 그랬잖아. 나한테 널 보여줄 시간을 달라고. 고작 1년도 자신 없니? 아니요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어머니 시키시는 대로 할게요. 그럴래? 대신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. 무슨 조건?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1년 후에도 저희가 어머니 걱정 안 끼치고 잘 살고 있고 제가 어머니에게 좋은 가족이 되어 있다면요. 그럼 어머니,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제 손 놓지 말아주세요. 최태평이 우리 아버지인 걸 아셔도 저 잡아주세요, 어머니. 그래 뭐, 그러든가. 내 할 말은 이제 다 했다. 저기, 어머니. 왜? 감사합니다. 저 받아주셔서요. 참, 집은 멀리 구할 거 없다. 우리 건물 위층에 신혼부부가 살다가 이번에 나가서 비어있으니까 거기 들어와서 신혼살림 차려. 혼수도 해올 거 없어. 빌트인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너는 그냥 몸만 들어와. 너 아주 땡 잡았다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대신 월세는 꼬박꼬박 열심히 내겠습니다. 당연히 그래야지.